이번에 킹스네이크랑 호그노즈 알아봤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호그노즈 알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알에다가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이거? 안녕하세요, 킹군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 모시고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경남의 진주인데요. 바로 저희 구독자님집입니다. 워낙 특이한 생물을 많이 키우고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자, 어떤 분인지 한번, 짜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화작가라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카페에서는 아마 땡그리88로 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로그는 방화작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샵에 오시면서 계속 활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죠. 예, 제가 느꼈어요. 이제 보기 드문 관종이 한분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봤는데 찾아왔으니까 생물 한번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럼 한 마리씩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한번 할까요? 볼까요? 보기 힘든 친구인데, 오, 이쁘다, 이 친구. 네, 바론스레이스라는 친구고요. 얘는 진짜 이게 밑에 쪽에 턱라인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진짜. 제가 다른 개체들보다 훨씬 더 발색이 좀 곱게 나와가지고. 오, 진짜 이게 카메라상에 감길란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딱그 색깔 같아요. 녹차. 아, 그치야. 아, 녹차색.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으로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종입니다. 네, 역시 국내에서 비주류로 알려진 데저트 킹스네이크 암컷입니다. 이 친구는 최근에 산란해가지고 컨디션이 조금 좋진 않은데 잘못하면 물려고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십시오. 이 친구 킹스네이크인데 국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무슨 종이길래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죠? 데저트 킹스네이크의 아잔틱 모프입니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던 그 데저트 킹의 아젠틱. 국내 딱한 마리. 아젠틱 설명드리자면 약간 회색 빛깔 모프인데 예. 머리 쪽은 확실히 오. 없네요. 방금 털리퍼 하셨어요? 네, 이 친구도 물거든요. 네, 많이 살았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초고 퀄리티 수컷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아, 이게 친구 데저트예요? 와. 전혀 분간이 안 가시죠? 이게 블랙킹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진짜 별반 차이가 없죠? 블랙킹 스네이크랑. 근데 배를 한번 제가 까보겠습니다. 와. 데저트 특유의 금가루 발색이 이렇게 배 쪽에 쫙 있고요. 진짜 이거 특이하다. 이 비늘 반짝임이 블랙킹이랑 달라요. 그럼 일반인들 봤을 때 얘는 무슨 소리 하는가 싶기도 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비늘 반짝거린 질감이 보랏빛이 상당히 강해요. 블랙킹은 좀 푸른빛이 되거든요. 아, 그쵸. 뱀현 무늬도 그렇고, 야, 이거 진짜 매력적인데, 친구. 해외에서도 이런 녀석 없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이 녀석을 구한 거라서 제가 진짜 애정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오, 와, 콘트라스트가 엄청 높습니다. 진짜 진하네. 엄청 진하죠. 이 친구가 아빠, 엄마 혀를 정말 잘 바른 친구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친구고요. 하우스 스네이크,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매력 못 느꼈는데 매력 있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쁜데요, 진짜? 국내 모프 번식을 제가 처음으로 한 건데, 제가 번식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촬영을 하고 하신 이유가 있네요. 지자랑을 엄청 하고 싶으셨군요. 아, 그쵸. 이 친구는 이제 국내에 자주 들어오는 하우스 스네이크 중에서 블랙아웃이라는 녀석이고, 네, 이제 비늘 질감이 잘 보이네요. 야, 근데 이거는 확실히 제가 항상 영상 찍으면서 말하는데, 파충류는 블랙 앤 화이트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 멋져. 비늘 질감이 이게,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 광이 엄청나죠? 예. 예. 이게 하우스 스네이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시면, 조금 고급 가죽 느낌이에요. 이렇게 미끌미끌거릴 것 같이 생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우, 촉감 너무 좋아요. 이쪽에도 브라운이 있거든요. 방금 보셨던 녀석이랑 같은 녀석인데. 얘 색깔 되게 다양하더라. 케이프 하우스 스네이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알비노 친구들의 원 모프, 원 종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오우, 역시 하하. 홀로 닿네요. 겁나 파닥거리네요. 이 친구가 사람 손에 잘안 타서 조금 파닥거리는 면이 있거든요. 방금 날랐어요. 네. 살아있네요. 호그노즈입니다. 아, 호그노즈. 데비코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친구는 노멀, 순수한 노멀 친구고요. 데비코뱀 특징들이 보면 이렇게 땅을 파기 위해서 코끝이 이렇게 진화가 됐거든요. 보면 돼지코처럼 끝이 살짝 들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호그노즈도 또 좋아하시는데, 코는 다 들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네요. 콘킹 빼고. 아, 콘킹도 있죠. 콘킹. 이쪽에 보시면은 노 스트라이프 콘스니크. 네, 근데 이 친구가 좀 상당히 고퀄이라서 등에 라인이 없어요, 이제. 네, 이 친구 암컷도 지금 아직 어린 개체지만 이렇게 아직 한참 어리긴 한데, 얘가 암컷이라고요? 네, 아마 좀더잘 크면은 이제 좋은 짝이 되지 않은. 오, 슈퍼콘다 같은데? 아닙니다, 이 친구 아나콘다입니다. 아나콘다가 패턴이래요? 이 점박이 라인이 몸의 절반이 없습니다. 진짜 이쁘다. 아, 호그노즈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폭할 것 같다. 진짜 이쁘네. 호그노즈들 구성 정말 귀엽게 생겼거든요. 키워낼 때가 좀 모자란 그런 매력 있죠? 정면에서 주먹으로 한대친 것처럼 생겼어. 코가 빡 들어가요. 그러면은, 아, 이 친구도 또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 야, 끝도 없이 나오네요. 무슨 별로 없다더니 오니까 막 한도 끝도 없이 꺼내네. 지금 큰 판을 짜고 저를 부른 것 같은데. 그래 보이는 겁니다.
이스턴 가터 스네이크. 가터 스네이크 나왔습니다. 아 가터 스네이크 옆구리 패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공 자체가 등 스트라이크랑 옆구리랑 보면 그렇죠. 정말 깔끔하고 화려하고 이쁘죠. 네 진짜 이뻐요. 이 친구는 이제 한 살짜리 수컷이고요. 예, 꼭 현대미술 같은 그런 패턴이라서 그렇죠. 되게 매력 있어요 이 친구. 이 친구 참 밥 아니야. 이 사바나 모니터도 밥 주운 줄 알고 지금 얼쩡거리고 있네. 이게 먹기 위해서 태어난 종이거든요, 지금. 오로지 먹기 위해서 삶을 사는. 그럴 수도 있겠죠. 조절하네요. 정말 예쁘고 이제 키우기도 정말 쉬운 뱀인데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물고기를 먹는 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물고기만 먹으면 영양결핍으로 죽습니다. 완전 물고기만 먹는 뱀은 아닌데. 네네 그렇죠. 이 친구들 사육상에서 키울 때는 지부침을 꼭 하셔가지고 이제 키우셔야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뱀이고요. 물고기 먹는 뱀들 비늘 이게 비늘 질감 특징이 좀 특이해요. 네 정말 사포마치 네. 이제 까끌까끌하죠. 네. 좀 약간 플라스틱 느낌 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제가 아주 운이 좋게도 이제 뱀들 알이 조금 나와가지고 아 번식도 하고 계세요 지금? 아 네네 맞습니다. 와, 한번 볼까요? 이번에 킹스네이크랑 호그너즈 알을 받았거든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이제 호그너즈 알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이거 알에다가 무슨 짓 해놓으신 거죠 이거? 이제 앞뒤 체크할 겸 제 얼굴 캐릭터를 제가 알에다가 다 새겼습니다. 조졌네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잠깐만. 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파충레알드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쉴 수 있게끔 위에 이제 마킹을 하는데 알이 뒤집히지 않게끔. 미쳤네요 이거. 겁나 귀엽다. 이건 호그 알이라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아 그거보다 퀄리티가 더 높은 게 있어요? 아 당연히 있죠. 킹스네이크 알입니다. 아 겁나 웃기네. 얘는 지금 좀 황홀한 기분을 하고 있고 얘는 지금 침을 흘리고 있고 얘는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네요. 아. 귀엽지 않습니까? 이 알에서 나중에 뱀이 알을 까고 나왔을 때 그때 그것도 나름 볼만한 또 재미죠. 제가 이 친구들 알 받으려고 제가 밤을 꼬박 샜죠. 잠도 안 자고. 와 진짜 정성도 대단하시고 센스도 대단하시고 이거 너무 재밌으신데 이거? 파톡 국내 역시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아, 또 역시 한 마리. 예. 야 살아있네요. 이 친구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콘 스네이크, 킹 스네이크, 밀크 스네이크 여기다가 이 세 종의 알비노가 다 섞인 녀석입니다. 와 잠깐만 이거 뭐죠? 이거 하이브리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3종 하이브리드 임페리얼 밀크 스네이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오, 네. 와 진짜 이쁘다. 카메라로도 정말 예쁘게 잡히는데 실제 발색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 이 친구 성격이 조금 있어서 물진 않는데 조금 날아다니거든요. 아마 킹 스네이크랑 밀크 스네이크의 혈통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 거의 뭐 장어 수준이라고 예 그렇죠 그렇죠 파닥파닥 거리네요 막 네 살에서 다섯 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밀크랑 킹은 어차피 아종 관계니까 네 와 근데 콘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아빠가 네. 콘과 킹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 엄마가 밀크 스네이크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상은 이제 살짝 콘 스네이크 같거든요. 어 그렇네요. 아 옆모습은 좀 킹 네. 스네이크 모습이 있네요. 옆을 보시면은 이제 킹과 밀크 그렇네요, 그리고 그렇네요. 정면을 또 보시면 또 다릅니다 이게 진짜 오묘하게 다 섞여 있는 녀석이에요. 이야 진짜 좋게 말하면 엄청 보기 드문 하이브리드 나쁘게 말하면 개족보네요 완전. 맞죠 맞죠. 이 녀석 남편 역시 똑같습니다. 아 이게 한 쌍이 있습니까? 네 남편도 국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오씨 뭐야 이거. 이 친구는 지금 킹이랑 밀크 이제 두 가지 조합이고요. 아마 어떤 밀크가 섞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딥한 레드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진짜 특이하네요. 패턴 색감부터 시작해서 정말 특이합니다.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꼭 한 번씩 얘네들은 보게 되더라고요. 살아있다 이거 진짜 보기 어려운 파충입니다. 오늘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 재밌는 방문기 한번 찍어봤습니다. 진짜 오늘 촬영에 도움을 주신 강아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 평소 때도 채널에서 왕성한 활동하고 계셔서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강아 작가님 실제로 진짜 재밌으신 분들이에요. 재미도 많이 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자 오늘은 파충이 토킹분 영상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충이 토킹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